요새 저런 게 돼가지고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귀엽다. 저 남자애들 있는 집은 꼭 공룡이 있어. 그럼요. 아이고, 아장아장 나온다. 기정차고 너무 귀엽지. 아, 나 미쳐 또. 아이고, 네 살. 아이고. 우리 딸이랑 막내딸이랑 동갑. 아, 진짜요? 네? 아. 자. 하준아! 1월 1일. 얘는 또 1월 1일생이네. 꽉 채워서 좋네. 네. 야, 얘네들 이제 뛰기 시작하면 집 정신없겠다. 빨리 빨리 뛰어 뛰어. 돌 또 있어? 어떡해. 그렇게 밥 나눠줄 거야? 아우, 얘네들 너무 예쁘다. 응. 아우. 여기 그냥 먹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둘이 닮은 듯 다르게 생겼어. 하나 떨어져. 안 돼요. 자,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하자, 우리 이제 블록놀이 할까? 아니면 색칠놀이 할까? 다른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언니 동생이자 하준이, 이준이 이모인 손현주입니다. 아. 집안 사정도 있었고 언니랑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애기 진짜 좋아해서 하준이, 이준이 보고 있어요. 그러네. 같이 돌봐주니까 좋겠다. 빨리 돌아왔어. 응? 돌렸어? 아니. 돌려고. 잠깐만. 남편이 나와야지.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모 이거 손 한 번만 씻고 떨어지면 안 돼? 저희 남편 아니야? 자, 남편, 남편. 누나 어제 왜 안 먹었을 때 저 안 불렀어요? 누나 뭐 먹었을 때 왜 저 안 불렀냐고 좀 배고팠는데. 누구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이, 유준이. 삼촌. 삼촌.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다고? 남편의 남편의 동생. 남편의 동생. 네. 기십 재밌네. 어떻게 된 거야? 자, 눈 이제 집중하고 봐야 네, 돼요. 엄청 커? 그 남편의 동생. 여기는 애들한테 천국이네, 이 집은. 같이 놀아준 사람이 많으니까. 와, 공동 육아가 엄청 잘 돼 있다. 시키님이랑 뭐 쓰레기 버리고 와라 하면 쓰레기 버리고 와요. 대웅이 또 타는 것 같아요. 자, 아, 그 남편의 동생이에요. 네.